자, 돼수교. 탐욕의 시험을 받고 있는 신성한 생물입니다. 자비 혹은 뇌물을 통해 적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카드 중 가장 높은 비용의 카드를 보존합니다. 같은 비용이면 무작위입니다. 적어도 말이야. 베타 아닌 거 진짜 오랜만이다. 교회 금고 11조. 에너지가 부족할 때 골드 10원당 1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죄 피해를 팔줍니다. 경건함을 팔 없습니다. 경건함과 체력이 같거나 적은 적을 처형하고 그래요. 교회 금고 심지어 소멸도 아님. 수비했어야 했는데. 저주받은 금. 소멸한 카드 더미에 있는 금화 한 장을 버린 카드 더미에 섞어 넣습니다. 도금. 이 카드를 덱에 추가할 때마다 금화를 덱에 추가합니다. 모든 적에게 약화를 1부여합니다. 열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내는 공격 카드가 열성 수치마다 1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60% 애매해 보이는데. 되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글거리는 타격. 이글 붙어봐라. 피해를 팔줍니다. 열성을 6, 8 얻습니다. 애독 좀 구린 것 같은데. 아, 금화부터 좀 넣어볼까? 이 카드를 덱에 추가할 때마다 금화 카드를 한 장 덱에 추가합니다. 금화 카드를 한 장 뽑고 골드를 4 잃습니다. 비축 12. 이 카드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전투 종료 시 골드를 얻습니다. 에헤. 써도 턴 시작시 가져오니까 지금은 버려도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골드를 많이 벌고 싶으면은 핸드에 저 저주를 들고 다니라 이거지? 핸드가 아니라 덱에다가. 침식.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적이 방어도를 얻은 상태면 두 장 뽑습니다. 화염전차. 열성을 소모하지 않고 효과를 받습니다. 열성을 이런 거랑 연계해야 되는구만. 에너지를 두 개 얻고 계몽을 얻고 경건함을 더 획득합니다.
일단 경건함 위주로 가야겠네. 어지러움 2장. 개몽을 둘 얻으면은 2턴 동안 경건함을 50% 더 얻는다는 거지. 화염 전차를 먼저 쓰자.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타격색. 스위치는 메가클린한테 물어보시는 게. 살려보냈어. 세 번의 채찍질. 피해를 1만큼 세 번 주고 열성을 우었습니다. 찰싹찰싹찰싹. 어서오세요. 모든 저주와 상태 이상을 소멸시키고 경건함을 8 얻습니다. 방어도를 8 얻습니다. 비축 3. 이 카드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골드를 얻습니다. 더 많은 골드. 상점색. 골드를 5% 잃고 그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 개구데기 카드 같은데. 피해를 8줍니다. 막힌 피해량의 2배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얘도 별로 같은데. 야 저거 용해장치가 훨씬 낫지. 피해를 1줍니다. 이 카드가 소멸하면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2 증가합니다. 저거네. 유전 알고리즘이네. 부상을 섞어놓고 상태 이상 카드마다 열성을 얻습니다. 제거하느라 돈 쓰면 조금씩 약해지겠네. 광신. 광신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와, 드디어 정식 버전에도 왓챠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오랜만에 미칠듯이 총탑 등반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와, 쳐. 선탑 등반을 준비를 하십시오. 단주. 이렇게 죽이면은 경건함 유지할 수 있구나. 야, 내 경건함 왜 깎이냐. 턴 종료 시 그냥 잃는 건가 본데. 그냥 잃어버리네.
경건함을 씹었습니다. 금화를 뽑으면 모든 캐릭터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에반데? 도금 2 사용 불가. 세상에. 경건해진다. 경건. 멋이. 나는 관대하다. 적은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임? 어쩌라는 거임? 방언. 카드를 뽑을 때마다 뽑은 카드의 비용과 같은 만큼 열성을 얻습니다. 야, 이거 열성 엄청 많이 차겠다. 근데 3포스트라서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맨 위에 카드 X장 중 가장 비용이 높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굴인 것 같은데? 일단 밀봉. 드림 캐쳐. 흥아. 으야. 애들 다 살려주고 있어. 경건함에 3배만큼 피해를 주고 경건함을 잃습니다. 강타? 강타면 카드 이름이 똑같잖아. 경건함을 얻고 이번 턴에 얻은 경건함만큼 피해를 줍니다. 이거 좋네. 피해를 펼줍니다. 개몽을 얻습니다. 이것도 좋겠네. 근데 일단 파문부터 넣고 나머지 찾아볼까? 황금 카드. 경건함 떡사. 대천사의 방어막. 열성을 소모할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요것도 괜찮겠네. 근데 이거는 강화해야 돼. 어서오세요. 경건함을 얻습니다. 열성을 얻습니다. 이거 넣자. 경건함을 15 얻습니다. 경건함 15 괜찮네.
나는 경건하다. 돈에 눈에는 돈. 금화를 대개 영구히 추가합니다. 강화된 금화를 대개 영구히 추가합니다. 모든 적들이 힘을 3 잃습니다. 모든 적들이 힘을 4 잃습니다. 모든 적에게 약화를 1 부여합니다. 열성을 6 얻습니다. 금화 돈에 눈이 멀었어. 그냥 아이고 정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9데미지 보석이 도망가는 거 보소. 단죄. 금고. 채찍 밀봉 잘가. 심장도 도망갈 수 있나? 이거 길각이긴 한데 눈에는 돈 쓰고 넘어가죠. 어서오세요. 도둑놈 도망가면은 돈 못 돌려받나? 열성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피해를 24, 32 줍니다. 공격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다같이 체력을 회복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류가 좀 낮은 캐릭터네. 골드를 4 잃습니다. 피해를 67 줍니다. 비축은 그만큼 돈 받아요. 소멸이 안 됐을 때만. 아, 조연이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6개월이 마지막인가? 제일 많이 올라가셨어. 단주의 킬각인데 뭐 다른 거 쓸 거 없지. 아, 축복 써야 되네. 불면증 해결 가능.
억압된 폭력도 태워야 돼. 메뚜기 대장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손패에 있는 카드 비용을 합한 만큼 반복합니다. 얘도 힘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6에너지를 얻습니다. 8에너지를 얻습니다. 오 세상에. 적을 죽이면 남은 체력의 3분의 1만큼 회복합니다. 그러면 회유하면 회복을 못하나? 잠깐만, 남은 체력에? 맘가. 외형제를 집으면 뒤지는 거군요. 교회 금고. 광신 경건함을 얻습니다. 눈에는 돈. 만가. 아니, 안 차는데요? 적세력인가봐. 골드를 10% 잃고 그만큼 피해를 줍니다. 경건함을 15얻습니다. 살려줘야 되나봐. 살려줘야 되네. 골드 쌓인다. 모든 적들이 힘을 삼일습니다. 이제 영체방어막 20 정도 주네. 돈에 미친 캐릭터. 아니 근데 왜 경건할수록 돈을 많이 받지?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되게 이제 금화가 너무 많아. 눈에는 돈 빼버릴까? 강화 안된 금화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타격이 꼴보기 싫으니까 타격부터 없앨까? 비축은 소멸이 안 됐으면 그만큼 돈 벌 수 있습니다. 띵띵띵띵. 경건함 더 갖고 와. 맘가.
경건함이 잘 안 쌓이는데 경건하질 못하네. 그래도 애들 돌려보내면은 힐은 됨. 소멸된 카드 더미에 있는 금화를 세 장까지 손으로 가져옵니다. 드로우를 할 수 있겠네, 요거면. 지금 되게 금화가 너무 많아서 필요할 것 같은데? 모든 적에게 약화와 열성을 얻습니다. 적에게 방어도를 10 부여합니다. 방어도 5마다 한 장을 뽑습니다. 얘가 좋네. 되게 좋네. 일단 요거부터 하자. 되게 금화가 너무 많다. 3카카 첫 턴에 나왔어. 망했다. 맘가 애들을 좀 돌려보내는 게 중요하구나. 103 골드. 나 지금 너무 적은데. 적의 방어도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강화하면 뽑기까지 하네. 지금 약간 너무 돈미세라서 대기 좀 위험한데. 그래도 야구공은 잘 잡는 대긴. 잘가 야구공. 119골드 억압된 폭력. 상태 이상을 뽑을 때마다 열성을 얻습니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적이 방어도를 얻었으면 카드를 뽑습니다. 억압된 폭력 들고 갈까? 약간 지금 키우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고 갈래. 고구마 버섯. 광신. 남가 서치 피쏠 수 있다.
거방. 회복. 저 피를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거방. 체력이 너무 높아서 경거담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경거담 3분의 1씩 떨어집니다. 에, 몇 대 좀 때려야 돼 저거. 어, 됐다. 돈 얼마 못 벌었다. 금화를 많이 써가지고. 방언, 카드를 뽑을 때마다 뽑은 카드의 비용과 같은 만큼 열성을 얻습니다. 이번 턴에 얻은 경건한만큼 피해를 줍니다. 강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딜이 너무 없어. 모래시계. 아이 금화 순대 맞네 진짜. 빅 금화맨. 마음가짐. 거룩한 구절. 강타. 오호. 꺼져. 저주받은 금 써가지고 골드 좀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때려 그냥. 아야. 금화 좀 들고 옵시다. 돈 벌자. 돈이 남는겨. 남는 건 돈이지. 아이고, 제 집에 간다. 87골드. 저주받은 금 하나 더 넣을까? 그러면은 금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근데? 금미스. 파문 넣어서 템포 올려야 되나? 돈 쓰는 카드 아까 돈 아깝다고 안 집었더니 상대방 방어도 올리는 카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독. 버린 카드 덤이 있는 금화 한 장당 피해를 6줍니다. 요런 게 있었구만. 적의 체력을 10 회복시키고 피해를 20줍니다. 카드를 한 장 버립니다. 피해를 6줍니다. 금화를 버리면 두 배로 줍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채찍질 먼저 할걸. 서순인데. 돈. 남가. 선택받은 자 요런 애들한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글 열성을 팔았습니다. 중아 오늘은 일찍 가야 하니까 중튜브 한편 보고 답니다 중아.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트바. 어우 나 죽는다. 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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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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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방 구절 이글 강타 아세. 피해를 7줍니다. 금화마다 플러스 3 피해를 줍니다. 이게 이거지. 뒤질 준비해라.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메뉴에 놓고 선택한 카드의 비용의 5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에 메르시안이냐? 8배만큼 줍니다. 죽일 수도 있어. 딸기 사먹자. 힘을 잃었고 열성을 팔았습니다. 생기 오르나민씨 오르나민씨 열성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정신공격도 세겠다. 생기 세 이런다. 근데 강화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다. 강화 안하고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글 이글 유지되나 이거? 열성이 유지가 안되네. 열성이 빠져버리네. 쟤들 살려주면은 카드 들고 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돌려주겠지?
보메랑 카드 더미는 금화마다 추가 피해를 3줍니다. 카드 들고 튀지는 않네. 그대나 죽은 듯. 열성을 얻습니다. 열성을 소모할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킬가가 안 나오나? 돈만 열심히 벌다가 죽게 생겼네. 옆에 거 먼저 데려올까? 생기 다른 거 가져왔네 이번에는. 답이 없네. 강화 안 한 카드가 너무 약한데. 대압축해야 될 듯. 돈만 열려벌고 한게 뭐야. 살긴 살았다. 열성을 얻고 때리고 구절에 파문 때리면 잡을 수 있나? 아, 개 힘드네. 피해를 D 플러스 더 줍니다. D 느낌표 팩토리얼임?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손패에 있는 카드의 비용을 합한 만큼
반복합니다. 맘가로 따서 갑자 스네코 스네코 금화 축하하자 축하 오코스트덱 아 근데 금화다 어떡함 금화 초코덱 금화는 돈을 줍니다 돈 미세 아, 되게 금화밖에 없습니다. 진짜 돈 미세한데. 초커댐의 담겜 각인데 이거. 담겜구. 과일 주스 피해를 24 줍니다 소멸 무력화를 받고 카드를 복원합니다 무력화 없는 사일런트라니 와 213골드 뽑았어 카드를 뽑을 때마다 열성을 얻습니다 저거 어떻게 잡지? 과도자한테 너무 약한데 아이 과도자한테 너무 약해 열성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초커색 초커 없애주세요
맘가 뽑고 싶은데. 경건함을 잃는 대신 경험함을 두 배로 얻습니다. 무력과 시도 좋겠다. 조카 떼고 싸워볼까? 어차피 뒤진 것 같은데, 근데. 야, 쟤. 아니, 체력 높은 적한테 너무 약한데. 에바인. 한 더. 돈 쓰는 카드 열심히 뽑으면 되겠지.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노잣돈 찾는 캐릭터인가? 아이고 단주. 세 번의 채찍질 열성을 얻습니다. 이글과 채찍 중에 뭐가 좋을까? 이글. 황금 우상 적용되나? 죽였어. 항아리 모자를 가십니다. 골드를 10% 잃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초반에 필요 없잖아. 후반에 쓸모 있잖아. 채찍질 초반엔 열성 위주로 가는게 좋겠지. 애벌레 몸만 채로 도망가는 거 봐. 거룩한 구절. 영체방어막 캘리퍼스 이렇게 들어가도 좋겠다. 죽이는 효과가 아니라서 취약도 안 받아. 열성이 둔화 같은 겁니다. 억압된 폭력. 아이야. 아이야. 어! 돈 못 돌려받네. 잡아 죽여야 되네.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손에 있는 금화 카드마다 방어도를 쌓았습니다. 어, 이거 좋다. 열성 카드 두 개 있는데 차라리 방언을 집을까? 방언 근데 이거 강화해야 되잖아. 강화 안 하면 도저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카드가 그렇게 괜찮게 안 붙네. 빨간만 너무 아파요. 빨간만 도망간다. 가방 풍족 금화를 X 플러스 한 장 손으로 가져옵니다. 어? 풍족 괜찮네. 방어도를 8 얻고 공격받으면 경건함을 얻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 부상을 3장 집어넣고 뽑을 때마다 열성을 얻습니다. 풍족 방언 추억의 12면체 그립습니다. 아이고 채찍질 좀 할걸. 마음가 갖고 싶다. 뇌물 모든 적들이 힘을 삼일습니다. 비축이 소멸이 안 됐으면은 억압된 폭력 무력과시. 무력과시로 뇌물하면은 20 데미지인가? 강화하면 1코 32딜. 근데 이거 강령 으키 잡음? 첨탑 불살 루트입니다. 피해를 24 줍니다. 연민 이글 육강령한테 뇌물 주자. 뇌물 먹는 미친 육강령. 아 핸드에서야? 하긴 뽑을 카드 더비에서라는 말은 없었지. 딴. 딴. 육강령을 집에 보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보낼 수 있어. 아, 저승본에 부르네. 거대한 상자 이 카드를 뽑을 때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비축 50골드입니다. 야 이거 개쩐다. 50골드나 준다.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공중부양 돈독.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금화 한 장당 피해를 6줍니다. 버린 카드 더미라서 힘들 것 같은데 소멸된 카드 더미가 좀 편하지. 그래도 데미지는 세네. 돈독이 제일 조합이네. 나작습 망치와 보루. 적에게 방어도를 10 부여하고 열성을 10 얻습니다. 방어도를 얻은 상태면 열성이 2배가 됩니다. 열성 많이 얻을 수 있네.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얻습니다. 야 이거네. 이거 이게 답이네. 아까 되게 자해가 있었어야 했구만. 와 부럽다. 거지같은 맵. 야 왜 맵에 불이 없냐. 사려야겠다. 뇌물! 고구마한테 뇌물 주는 미친 버프. 아이고 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돈독. 아이고 난 캐릭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은데. 경건함을 22였습니다. 경건함 22 쩐다. 모든 적에게 적이 얻은 방어도의 2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뇌물 금화를 뽑을 때마다 모든 캐릭터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금화가 쓰임새가 되게 많은 카드인데 아까는 금화 관련 카드가 너무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대격변.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금화를 뽑을 때마다 방어도를.
뇌물 받아라. 돈독 소돈독.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금화를 뽑을 때마다 방어도를. 그냥 인공물을 여기다 박을 걸 그랬네. 인공물 쓸 일도 없을 텐데. 녹슨 상자 비축 16. 경건한 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카드네.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네. 캐릭터가 아이언클래드처럼 두세 장만 있어도 돼야 되는데.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아. 금화를 뽑을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얻습니다. 이거 돈 없으면은 발동이 안 되나? 아까 플레이는 겁나 부자였는데 이번 플레이는 완전 그지네. 돈이 없어요. 적이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그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그지야 그지. 이 NPC한테 그냥 금화 주면 된다. 뇌물 경건함 수치가 너무 빨리 깎이니까 경건함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네. 경건함 두 배 되는 거 있어요. 와, 76. 선택받은 자도 대사 있네. 뇌물 겁나 주자. 뇌물을 매기자. 골드를 40 얻고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골드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40 얻고 다 쓰면은 40 골드를 받는다 이거야.
카드를 한 장 버립니다. 큰 화를 버렸다면 피해가 두 배입니다. 12 데미지, 18 데미지. 전투 동안 40골드를 다 쓰라는 거 아니야. 쓸 수 있지 그 정도는. 아 1골드 1골드 어 예 펜타그래프 수지심 따위 없다. 비축산 싸싸 그지야 그지 11골드밖에 없어. 엄청 그지임 진짜. 골드를 빌렸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사용하면 안 사라지는 거야? 안 갚아도 돼? 따서 안 갚는다. 따 안 갚도 이 시대. 다 쓰면 안 돌려줘도 돼. 적이 방어도를 얻을 때 그만큼 없습니다. 그 말을 낼 때 경고담은 없습니다. 돈 똑. 그냥 뇌물로 다 줘버릴 걸. 스네코야 뇌물 받을래? 아, 뇌물 받아. 스냅 고생 뇌물 세 번이나 받았네. 뇌물왕 스냅 고. 돈에는 돈, 적의 체력을 10 회복시키고 피해를 20 줍니다. 손에 있는 모든 저주와 상태 이상 카드를 소멸시키고 장당 경건함을 10이었습니다. 이 캐릭터도 드로가 좀 모자란 캐릭터 아닌가요? 소멸된 금화 다시 가져오는 카드가 있기는 해요. 아유 개빡치네. 뇌물 빌린 돈으로 뇌물 주었다. 금화를 낼 때마다 경고담을 얻습니다. 금화를 뽑을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잘가.
무력과시 파멸의 예언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메뉴의 카드 3장 중 가장 높은 비용의 카드와 같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보통 괜찮네. 강타 경건함으로 피해주는 카드 괜찮네. 공동체 선천성 아이 캐릭터가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아.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팔았습니다. 연계해야 되는 카드가 너무 많다. 보스 잡기 힘들 것 같은데. 금화를 낼 때 경건함을 얻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 있는 금화 한 장당 6의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36 줍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약하냐. 약해요. 연민 연민 딜 올라간다. 이제 죽겠는데? 아니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약해요 캐릭터. 덱을 쭉 압축을 하는 게 나을려나? 아니 돈독이 나빠져서 무서워요 그냥. 아주 청렴해.
이걸 이기네. 마음가짐. 공중부양. 공격카드가 두 턴 동안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2턴이 지나고 열성을 40 얻습니다. 4배다 4배. 개구대기 아님? 불같이 멋져. 태양계 모형. 필요한 카드가 좀 많은 것 같아. 모든 캐릭터가 방어도를 전부 읽고 15 얻습니다. 뭐야 이거. 적이 방어도를 얻은 상태라면 3장 뽑습니다. 비축 16. 적의 방어도만큼 견고함을 얻습니다. 모든 적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회복된 체력 6당 약화와 취약을 부여합니다. 비축 소멸되지 않으면 골드를 얻습니다. 모든 적에게 약화를 1 부여하고 열성을 6 얻습니다. 경건한 만큼 피해를 줍니다. 체력을 10 회복합니다. 이번 턴에 잃은 골드 1마다 피해를 1 줍니다. 어? 괜찮다. 캐릭이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적이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방어도를 얻습니다. 뇌물이나 먹어라. 디펙트가 선열 줄이야. 용병 87대를 내가 87골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 피눈물 나는데. 집계사장이 된 것 같아. 피해를 10주고 개봉을 이었습니다. 개봉 동안 경건함을 50% 더 획득합니다. 열성 쓸 때 방어도 주는 파워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이 캐릭이 구린 이유가 열성을 얻는 카드가 따로 있고 열성으로 방어도를 얻는 카드가 따로 있어. 카드 하나를 두 개로 쪼개놔서
거울 방패. 애들 집에 돌려보내는 건 재밌다. 경건함이 안 깎이든가. 아이고, 코스 목스님. 선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죽여다 죽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내 돈. 아이고, 감사합니다. 풍속. 아니, 경건함을 쌓아도 다음 턴이면 3분의 1 다 날라가니까 저런 거 잡을 때 경건함 카드가 그냥 다 쓰레기가 되죠. 아니, 기껏 경건해졌는데 다 쓸모 없어져. 경건하질 못해. 나도 경건하고 싶은데. 대격변 이거 개쓰레기네. 절대 안 죽어야지. 거울 방패. 여기까지인가 봐. 너무 약해. 어서오세요. 그냥 너무 약해. 그냥 용병 151. 답이 없네. 너무 약해. 경건함이 턴마다 안 떨어지면, 아니, 안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부활은 하지 않을까요?
헬로 뭐라고 했지? 아니 돈도 안 써이고 말여. 아 이런. 킹받네. 경건이 안 떨어지게 바꿀 거면은 그만큼 경건 효과를 낮추면 되죠. 아무튼 지금 너무 구리잖아. 아씨. 그러니까 저렇게 대머리랑 심장 집 가는 거 보고 싶은데 리오의 비탄의 경건 카드 아무거나 넣고 심장전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 계속 플레이 해봅시다. 경건함을 엄청 조금 아. 경건이 노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방어도를 10이었고 계몽을 이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일단 열성 위주 일단 열성 위주로 갑시다. 아이 블루 캔들색 열성만큼 방어도를 얻고 피해를 24 줍니다. 열석을 6었습니다. 거룩한 구절 하나 정도 있어야 템포가 빨라질 것 같은데 이거는. 에고전어 충매 경건함을 두 배로 얻습니다. 다 집에 보내자. 맘가랑 저거 돌리면 되지 않을까? 손패 비용의 충합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님? 개 좋은 거 아님? 후회 연락 돌려서 애들 다시 집에 보내보자.
아 뭐요? 계산된 도박이야 그냥? 그냥 계산된 도박이네? 비용만큼 뽑는다 안그랬어 나한테? 아니 손패를 모두 버리고 그 비용만큼 비용이 코스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경건함을 씹어왔습니다. 오역인 듯 그냥 계산된 도박하네요. 코스트가 오르는데 대체 효과가 뭘까? 디스머니 아이씨 제가 뭐라 했는데 방어도를 기부천사가 되어버린 도가 개봉되었을 때 경건함을 더 획득합니다. 경건해지자. 경건. 경건.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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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임마 집에 가늘 나가 불림 강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일단 덱부터 지우자. 덱 지우고 후회 여러 번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씨. 아이 룬 거시기 저거 계속 나오네, 씨. 기도 구절 후회 돈이 없어 슬라임아 집에 가렴 돈이 없어 돈이 적의 체력을 15 회복하고 회복한 체력당 2의 경건함은 없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아님? 조건부 1코 15딜 30딜로 생각하면 되는데
체력을 먼저 깎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되자. 열성을 팔았습니다. 생기도 괜찮겠네. 열성 얻고 화염 전차로 내리자. 3장. 지금은 덱순환이 더 중요하겠네요. 후회를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뽀로보로봉 뽀로보로봉. 상점 가서 제거 좀 하자. 잘 가. 크, 불살 루트. 뽑을 카드 더미에 어지러움을 2장 추가합니다. 개몽을 이었습니다. 아, 후회 하나 더 나왔다. 경건한 만큼 열성을 얻고 열성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와, 이것도 좋다. 일단 후회 2장 해가지고 3배, 4배 찍자. 잘가 고구마야. 1코스트 12방어. 아, 이거 떴다. 강타. 강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타 땡큐겠죠? 후회 두 개 하면은 어떻게 되지? 2턴 동안이야. 좋네, 그래도. 된다. 강하다. 경건하다. 경건. 이거지. 대사 번역 안 된 게 좀 아쉽네.
노예 짓거리 너무 오래서 노예 상인 짓거리 아닌가? 금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써도 상관없고 안 쓰면 돈 받고. 거룩? 강타? 후회. 겁나 세네 갑자기. 아까 졸라 약했는데. 50퍼 신의 분노 모든 적에게 피해를 40 주고 5분의 1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이건 좀 아 켈리다. 구대기 카드 겁내 많네. 경건함을 10이었습니다. 얘도 잘 타일러서 집에 돌려다 보낼 수 있을까? 강타가 순회세. 잘가 착하게 살아. 뭐라고? 아씨 대사 너무 빨리 간다. 슈퍼 패스트라서 첨탑 불살루트 공중부양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 무의미해. 불살루트 개굴 커피 사실 지금 코스트 별로 필요 없는데 나작집 아까? 강화도 하나 땡길 수 있고 응수비 채찍질 괜찮을랑가? 채찍질 있으면은 후회 템포 빨라질 것 같은데. 근데 보스전에서는 안 좋겠지? 보스전에서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아침 기도랑 채찍질 이렇게 들어가면은 경건함이 엄청 빨리 오르긴 할 텐데. 후회 끊기면은 안 되니까 안 넣는 게 낫겠다. 지금 후회 끊기는 게 제일 안 좋죠, 덱에서. 아, 0 곱하기 2 했다.
와. 괜찮다. 거리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번 골드가 80 골드보다 낮으면 생기 지금 필요 없지. 최저 보장해주는 거잖아. 금화를 낼 때 경건함을 얻습니다.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닌가, 내 돈을 저렇게 하는 건가? 아, 뭐야. 아, 길 왜 이따구로 돼 있어? 윙부츠 하나 어디서 졸업시다. 아, 길 헷갈리게 돼 있어. 길이 날 속였어. 콘솔로 윙부츠 한 텀만 얻읍시다. 길을 잘못 봤네. 이거 넣을까? 금화를 낼 때 경건함을 얻습니다. 템포 올라가지 않을까? 도금이라 한 장 나옴. 이렇게 하면 7줌. 강화면 11을 주나 그러면? 50% 개봉 받으면? 골드를 8% 잃습니다. 그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경건함을 사왔습니다. 경건한 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게 필요했구만. 경건한 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아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아, 그래 뭐 돈. 응? 뭐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지. 과도자 집에 보내려면은 빡시겠다. 모금함 때문에 그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기도 먼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리네. 근데 심장 상대로 800 찍으면은 그러면은 천하무적 상관없이 집에 보낼 수 있겠네. 거룩한 구절.
거룩한 구절 넣으면 말릴 것 같아. 후회 빨리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윙포츠 하나만 빌려 쓰자. 증거인멸. 아, 저거 어떻게 잡냐? 공중부양이 남아있긴 한데. 119. 235. 일단 턴 순수한 영혼 잡히니까 이제 돈 쓰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게 모금함이 있어. 없으세요. 켈리 마렵다. 아니, 도갈 지금 나오면 어떡함. 적의 방어도와 같은 수치의 경건함을 얻습니다. 필요 없네. 메라스. 금화 강화 때리자. 이제 돈 맘대로 쓸 수 있다. 애들이 돈 채워줌. 경건함이 집 보내는 거예요. 옆집에서 발이 불려옵시다. 발이 투 도네이션 골드. 게임에서 돈을 받는다. 와, 돈에 받는 덱이다. 돈에 받는 버프왕님. 연금 들어오고 개몽 얻고. 개몽이 조금 모자라긴 한다. 후회로 금고 거지 빌드에서 모금함이 되게 좋네. 경건함 2배. 순수한 영혼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단주야, 너도 됐겠다. 개몽이 경건함 두 배로 줍니다. 저주받은 금 넣어도 괜찮겠다. 미라손도 있고. 금화 쓰면은 금화 쓰면 경건한 팔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후회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이고 서순했다. 와우 불살루트. 중아 술 마시고 왔던요. 이 모드 재밌나요? 이 모드 괜찮네요. 밸런스는 답이 없네.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팔았습니다. 형질 극혐이겠는데. 그냥 집에 갔다. 카카 집에 갔어. 당신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심쿵. 심장도 집에 돌려보내자. 아! 불가침을 이어낸다고? 개사기네. 진짜 개사기네. 얘들도 퇴근시켜주자. 아이고, 부양 못 쓴다. 됐다. 방패 퇴근, 창 퇴근. 11조 붙어 있는 카드는 코스트 10원에 살 수 있어요.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메뉴인 카드 X 플러스 한 장 중 가장 비용이 높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심장아, 집에 가자. 아우 들어가. 영체의 형상. 턴 시작 시 골드의 5%를 잃고 그만큼 열성과 경건함을 얻습니다. 금화를 낼 때마다 경건함을 얻습니다. 금화를 낼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더 뽑습니다. 금화가 한 장밖에 없어요.
아, 두 장이구나. 암튼. 교회 금고 다 털자. 공중부양은 핸드에 보존되니까 다음번에 쓰면 되겠죠. 심장술 짐싸 퇴근해. 잘가. 이랬는데 퇴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 간다. 야, 어디가? 어디가? 엔딩은 아이언클래드죠. 아유, 드디어 깼네. 밸런스가 안 좋아서 그냥 좋은 카드 몇 개 들고 가는 게 낫네. 안 좋은 카드가 너무 많은데. 위처로 심장 잡아주세요. 위처로요? 많이 잡았잖아요. 빠바밤밤 빠바바바바밤. 첨탑은 잠들 것이다. 사실 빨간 맛이 악마한테